자, 그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정해놓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죠? 미리 정해놓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제어. 이것을 우리가 시퀀서 제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시퀀서 제어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자판기, 그죠? 커피 자판기 같은 거 있죠, 그죠? 커피 자판기라든지, 그 다음에 세탁기라든지,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시퀀서 제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공정 제어 요소 중에서 마치 인간의 두뇌와 같다. 인간의 두뇌와 같다. 인간의 두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조절기에 대한 개념이다. 이 조절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조절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펌프를 유량이 2000LPM일 때 회전수를 1000RPM에서 1200RPM으로 변경시킬 때 유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펌퍼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펌퍼의 상사 법칙이다. 그죠? 상사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펌퍼의 상사 법칙. 자, 여기에서 상사라고 하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서로 같다. 그렇죠? 서로 같은 법칙, 서로 같은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Q2 이꼴은 Q1에다가 곱하기 N1분의 N2, 그죠? N1분의 N2의 1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압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그죠? 압력 같은 경우에는 H2라고 하는 것은 H1 값에 곱하기 N1분의 N2의 2승이 되겠다. 그 다음에 L2라고 하면 동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L1에다가 곱하기 N1분의 N2의 3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펌프의 상사 법칙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량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죠? 유량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자. 그래서, 그죠? 같은 펌프를 유량이 2000LPM일 때 회전수, 그죠? Q2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Q2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다. Q1이라고 하면 우리가 2000LPM이다. 그죠? 2000리터 퍼 민. 그죠? 리터 퍼 민. 이것을 우리가 LPM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회전수. 처음에 회전수가 얼마가 되는가? 요거는 1승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회전수가 1000, 나중에 회전수가 120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문제 8번이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400LPM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죠? 회전수하고 유량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상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법칙을 우리가 상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급수배관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죠? 9번 문제. 급수배관의 최소 간격은 원칙적으로 20mm로 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20mm로 한다. 음료용 배관을 배수관, 잡용수관 등 다른 배관과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배관과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급수관은 수리 시 관속의 물을 완전히 뺄수 있도록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기울기는 250분의 1을 표준으로 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급수관과 배수관을 근접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 배관의 수평 간격을 100mm 이상으로 하고, 그죠? 1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의 아래쪽에 설치한다. 급수관하고 배수관, 급수관은 배수관의 아래쪽에 이 배수관이라고 하면 오물이 들어가 있는 관이다. 그 다음에 급수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깨끗한 물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관보다도 급수관이 위쪽에 배치하도록. 그래서 급수관은 배수관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그죠? 위쪽에 우리가 매설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제어 요소 중에서 입력 변화와 동시에 출력이 시간 지연 없이 목표치에 동시에 변화하며 시간 지연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영차 요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영차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영차 요소를 우리가 이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차 요소를 비례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차 요소를 우리가 비례 요소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10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 유류 배관 설비의 기밀 시험을 할 때 안전상 가장 부적절한 가스는 무엇인가? 자, 질소는 우리가 불연성 가스가 되겠죠. 산소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연성 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연성 가스. 이 조연성 가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지연성 가스가 되는 것이다. 지연성 가스. 그래서 우리가 화학 조성에서 그죠? 화학 조성에서 가연성 가스하고 더하기 조연성 가스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위험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탄산가스라고 하면 CO2 가스를 가리키는데 이 CO2 가스도 우리가 이 질소도 우리가 불연성 가스, CO2도 우리가 불연성 가스, 여기 아르곤도 우리가 불연성 가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르곤이라고 하면 AR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해답은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